짜잔, 이번에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31빅거에서 주문했고요. 대부분 제가 직접 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직구로 사는 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가지고, 근데 이제 아울렛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요새는 직구를 많이 구매하는데, 직구로 사면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죠. 요렇게 두 벌이랍니다. 하나는 라지, 하나는 M입니다. 요게 두 개가 그 뭐죠? 남녀 공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두 개를 짠 거랑 제 거랑 하나씩 하나씩 샀답니다. 요렇게 가격도 이렇게 있네요. 가격 작거나 크거나 사이즈는 가격은 똑같아요. 제가 의류 쪽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이전에 물어봤는데 왜 가격이 똑같냐, 사이즈가 다른데 천이 많이 들지 않냐 했더니 천값보다 이 봉지 하는 게 많이 든대요. 그래서 뭐 사이즈랑 관계없이. 그래서 가격, 애들 옷도 비싼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형 옷도 비싸잖아요. 그런 차이. 이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펼쳐서 하나 볼게요. M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좀커 보이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가 너무 커 보이는데? 큰일 났네. 뭐, 큰일은 아니고 그냥 넉넉하게 입어야겠죠? 아, S로 살걸 그랬나, 갑자기. 이렇게 보면, 일단 진짜 시원한 옷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투명한, 보이나? 투명한 게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렇게지. 이렇게 하면 보이나?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이 라인을 하얀 화이트로 잡았고, 이 위는 또 이렇게. 이 라인은 사실은 입으면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이 라인이 살짝 보이죠? 참 이쁘게 생긴 옷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V넥까지 여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옷에 이렇게 위에 라인이 하나 있고, 이 아까도 보셨지만 옆에도 이렇게 라인이 쭉 하나가 있어요. 옷이 제대로 왔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게 바느질이 안쪽으로 안돼 있고 밖으로 돼 있느라고 이걸 모양을 잡았네요. 안보다는 밖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게 넉넉한 스타일,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 바느질이 이쪽에 이렇게 조금,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단추를 풀으면 화이트가 이렇게 라인이 보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미디움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라지는 좀더 많이 클것 같긴 하고, 근데 M 사이즈도 이런 반팔 티셔츠인데, 라지 정도 사이즈. M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지 볼게요. 라지와 M. 라지와 M. 그 차이는 없어 보이죠? 아, 그럼 내가 스몰을 샀어야 되나? 어깨 라인은 거의, 아, 이걸 열었네요, 제가. 어깨 라인 좀 차이 있고,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한번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옷 중에 폴로 S가 있고 M이 없네요. 그래서 라지로 해보면 폴로 라지거든요. 폴로 라지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가 되게, 이것도 되게 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지가 요만큼씩 남아요. 되게 넓은 사이즈. 그래서 원래 입던 치수보다 한 치수 작게 입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한국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 이게 폴로 라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자 건데 폴로 라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남녀 공인용이니까 M이어도 되게 크고 스타일 자체가 크게 나왔다고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지보다 훨씬 더이 옆에 폭이, 이렇게 보여야 되나? 이렇게 옆에 이 폭이 되게 더 넓어요. 그래서 뭐 폴로는 접어두고. 그래서 어쨌든 요 사이즈는 요렇게 라지와 M과의 차이는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요 랍, 옆에 라벨 이렇게 터미널 피가 표시가 있습니다. 요런 니트에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스티치를 넣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뜨개질을 할 때, 뜨개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거 자체를 넣으려고 하면서 한 거잖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라인에 밑에 타지 않게 잘 입어야겠네요. 그리고 시원하게, 넉넉하게 시원하게 입으라는 요 라인도 되게 좋고. 항상 남녀 공용으로 했던 거를 사면 이면 좀큰거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 두개 셔츠, 반팔티. 여름에 세트로 입어볼까 합니다. 잘 입겠죠? 잘 입어볼게요. 시원하면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만나요. 아, 뭐다 보여드렸죠? 제가 지금 딴거 하느라고. 여기 로고나 이런 거써 있는 거다 보여드렸고. 팔에 이렇게 팔 라인도 있고, 목 라인, 팔 라인, 밑에 단 라인. 제가 풀을 안 보여줬나? 닫으려고 보니까 또, 갑자기 그러네. 요런 식의 스타일. 아이고, 얘가 너무 접혀있네. 요런 식 스타일. 다시 더 보고. 이렇게. 요런 옷 스타일입니다. 요렇게. 아, 다 보여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게 살았어. 너무 크다. 그때 잘 입을게요. 자, 입어봅시다. 올여름도 시원하게. 그럼 안녕.